자, 일단 같은편은 토스 저그 또 접후퇴네. 접후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확실히 공방에서, 아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아 이거 전에 쓰던 마이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가까이 되면은 목소리가 헉헉거리고, 또 멀리서 되면은 잘안 들리고. 아 진짜 그지 같은 것 같아. 새것한거 그거는 되게 좋아요. 살살 말해도 완전 다 들리더만 보니까. 아 심지어 내 숨소리까지 들리더라고. 약간 부담스럽던데, 중요한 게 그거는 이제 스타 소리랑 그리고 제 마이크 소리가 동시에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아또 그게 또안 되고 이제 그지 같아. 어떻게 된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너무 소리가 너무 잘 녹음이 되니까 부담스러운 게 약간 좀 있어요. 그거는 그거만 아니면 좀 괜찮을 텐데. 자, 이번 판은 그냥 정석대로 한번 가볼게요. 변칙적인 플레이보다는 정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쪽 테란, 그리고 3시 쪽 저그. 한 명은 누굴까? 풀톤인가 상대방도? 우리랑 같은 그런 건가? 등급 조합이 똑같나? 어, 적으네. 다르다. 우리 훨씬 유리하다. 상대방이 투적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로 와봐. 오버 입구로 갖다 주시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본진에 갖다 줘도 상관은 없는데, 입구 이쪽 언덕 쪽에 갖다 주는 게 오히려 더 괜찮아요. 효율상으로는. 효율성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괜찮기 때문에. 예, 그게 또 괜찮은데. 뭐, 본진에 갖다 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뭐, 럴커 드랍이라든지 아니면은 빠른 다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미네랄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럴 때. 자, 오. 자, 저글링 뛰면서 일단 최대한 피해를 주고 있긴 하는데, 저 정도 피해도 아니죠. 자, 이러면서 마린과 메디카 빠벤 형들을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럭 하나 더 올리고요. 메딕 누나 뽑아야 돼. 나는 메딕 누나가 더 좋기 때문에, 난 형보다 누나가 더 좋아. 여자들이 더 좋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님들도 여자가 좋잖아요. 그쵸? 자, 일단은 센터 쪽에 같은 편 분의 병력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저도 메딕 누나가 나왔었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한번 모여 볼게요. 다 같이 함께. 왜 이렇게 병력이 초라하냐? 그거밖에 없어? 아니, 유닛이 왜 그거밖에 없어? 왜 이렇게 유닛이 없냐? 엠베 가리기. 3, 고. 빨리. 빨리 3. 오버 한 마리 잡고요. 가자. 질럿부터. 질럿부터 고. 빨리. 아, 이거 좀 힘든데? 빽빽. 빽빽빽빽빽. 노노노. 빽빽. 무리할 필요 없어. 저건 어차피 못 뚫어. 성격이 너무 많아. 네, 뒤에서 해로는 병력이나 쌈싸먹고 병력 모아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배럭 물량으로 가야 되겠다. 마린 메딕 좀 많이 모아가지고 뚫어야 될것 같아. 어차피 상대방은 지금 저그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린 메딕을 좀 많이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렉을 갔네?
미친 거 아니야? 횃불적으로 가야지. 병력을 일단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맹유나 좀 빠지세요, 저. 그 다음에 커맨드 올리고요. 3커맨드 정도 올려놔야겠다. 스캔도 달아야 되니까, 어쨌든. 커맨드 하나 더 올리고. 한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입구가 막혀있고. 7시 가자. 7시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질러. 고고. 오히려 7시가 더 다 잘 뚫릴 것 같아. 저그보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지 않나요? 느낌이 더 잘 뚫릴 것 같아. 같이 가, 같이. 서플, 서플. 뚫을 수 있어. 빨리 가봐. 아, 뭐하냐. 서플 강제 어택하라니까. 서플 강제 어택. 아이, 멍청하냐, 왜 이렇게. 됐다, 돌았다. 안으로 쏙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세요. 좋았어, 뚫었어.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달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저기들의 럴커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팩토리까지 올렸기 때문에, 예, 네, 상황은 나쁘지 않고요. 네, 탱크랑 마인으로 가면 되겠다. 엠베 두 개 올리고, 마린 탱크로 한번 가보자, 마린 탱크. 마린 탱크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붙여야 되나? 가스 어디 어디 캐고 있지? 아, 여기 맞다, 오케이. 아, 메인가드 왜 질러지는 쪽으로 가세요? 바람나셨어요? 넘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팩토리 올려주면서.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스를 좀 많이 파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스 많이 파는 이유는, 어, 온다 온다 온다. 럴커 온다, 럴커 온다. 아직 없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와봐, 들어와봐. 잡아줄게. 빼빼빼빼. 아, 빼빼.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 같은 편 도와주러 왔지롱. 컨트롤로 잡아주마. 그렇지, 나이스. 굿잡. 빨리 나오세요. 팩토리는 한 6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짓는 것보다는 6개 정도? 업그레이드 2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지어야 돼요. 왜냐면은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거든. 사이언시 패실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럭도 더 짓고요. 배럭 3개만 더 추가하자. 오른쪽에다가. 그렇지. 야, 이거 뭐야? 드랍이야? 많다, 이들아. 야, 나도 센터에 좀 가고 싶다. 나 좀 모아서 가면 안 될까? 알았어, 나도 갈게. 센터에. 님들도 오세요. 맥 누나는 여기 계세요. 오버레드랑, 네, 같이 수다 떨고 계세요. 6시에서 대살고 있네. 마린 5개씩 뽑을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거 어딨어? 요거 짓고요. 탱크도 막 뽑아. 야, 어디 하나 밀어야 되는데. 셋이 밀죠. 일로와 일로와. 마린들은 아마 금방금방 나올거예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거든. 가자. 야, 질럿이 너무 당돌하게 가는거 아니야? 질럿이? 야, 너네 뭐하냐? 수다 떨고 있냐? 아, 자리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입구가 너무 좁아. 빨리 가, 빨리 가. 다 가, 다 가. 마린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업그레이드 아직 덜 돼서 그런가? 아니면 상대방이 업그레이드 잘 됐나? 1-1업이구나. 1-1업. 1-1업밖에 안 되는구만. 옆으로 빠지기. 그렇지. 역시 탱크가 있어야 돼. 탱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가자. 밀어붙여. 할 수 있어. 아니, 이 키보드로 하니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 싸구려 키보드인데, 지금 하는 거. 뭔가 게임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아까보다는 키보드 잠깐 바꿨거든요. 아, 키가 되게 안 눌려가지고. 개 싸구려 키보드인데 이게 또 잘 눌리지 이게 또. 아, 내가 키보드를, 이게 이런 키보드가 익숙한가 봐요. 싸구려 키보드가 익숙한가 봐. 내 손이 싸구려인가 봐요, 여러분. 너는 근데 여기서 놀고 있냐고. 말이 아까부터 수다 떨지 말라고. 마린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어? 탱크를 어모해야지 마린이. 어모는 안하고 도대체 왜 센터에서 수다 떨고 있는거야. 야야야야, 나도 맞잖아. 우리 팀킬은 하지 말자. 아,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마이크 녹음 진짜 더럽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이 마이크 진짜 완전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새거가 좋은 것 같아, 새거가. 지금 거는 막 갑자기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어쨌든 이상한 것 같아. 업그레이드 하고요. 야, 빨리 다 보내 그냥. 뭐야, 가디언 나왔냐? 와, 대단하다. 어? 다섯이 진짜 대단하다. 견제 안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씨, 원래 같으면 전 베슬 뽑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거 있으면 베슬로 막 괴롭히는 거. 근데 왠지 마린 탱크가 약간 좀 땡겼어. 가스가 진짜 많이 남네. 야, 그래도 나한테 팀이 있다. 그것도 3종족의 팀이 있다. 난 팀을 믿고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업그레이드 하고요. 2업 됐다. 2업 되면 또 괜찮아.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3시만 밀면 된다. 알았지? 그래. 여기 탱크 좀 박아놓을게요. 못 나오게. 어디서 나오실라 그러세요? 가디언이나 뽑으세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세지? 나도 2업인데? 탱크는 1, 2업이지만. 야, 계속 뽑아, 씨. 나 손 아파 죽겠는데, 아. 이런 플레이 하면 안 되는데, 손 아파서. 키보드가 잘 눌려가지고. 이게 진짜 싸구려 키보드거든요? 뭐야, 5,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이 키보드. 기계식 쓸 때도 이렇게 잘 안 눌렸는데, 씨. 이거 왜 이렇게 잘 눌리는 거야? 이게 나한테 익숙한가 봐. 마린 탱크 힘을 보여주마. 야, 마린들 일로와. 너네도 일로와. 그냥 와. 근데 저그들이 견제를 안 당하니까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네. 견제 당하면은 저그들 물량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마린 탱크만 하고 싶네요. 힘으로 뚝심으로 적의 회전력을 뚝심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플레이 하고 싶어서요. 가자 가자. 나쁘지 않아요. 200이에요 지금. 팩토리 좀 더 올릴까? 아, 근데 팩토리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탱크 비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마린이 얼마 안 나온단 말이야. 나 여기까지 밀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지금 제가 목도 맵고, 아, 지금 말도 잘 안 나오고 게임도 잘 안 되고 미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착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 구독자분들 다 착하시더라고요. 진짜 매너도 좋으신 것 같아요. 정작 저는 매너가 없는데. 가자. 밀었다 밀었다. 역시 마린 탱크의 힘은 위대하구만. 뭐 이제 골리앗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마린 탱크가 괜찮은 것 같아. 나머지 탱크들은 자 지지쳤죠. 여기 난리난다. 어, 깨지나 깨지나 깨지나? 안 깨지겠죠? 어, 추가 타 갔어. 깨지나? 깨지나? 안 깨질 것 같아. 근데 왠지 왠지 모르게 안 깨질 것 같아. 오, 야야야. 와, 49 아깝다. 일단 옆 탱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아, 탱크 한 개밖에 없으면서. 씨. 왜 까보세요. 부대지 정도 못하겠다 진짜. 아, 이거 손가락 언제 났냐 진짜. 아, 저 손에 감각이 없어요. 왼손에 저 약지 손가락 그 하나로 하고 있어요 저. 진짜 와, 돌아버리겠다. 감각이 안 돌아와. 언제 돌아오냐. 귀찮아 죽겠네. 어, 디파일로 나왔다. 빨리 탱크 시즈모드 해야돼. 좋았어. 야, 업그레이드 3,4번 아니냐 아직? 아, 업그레이드 안 누른 것 같은데? 아, 3,4번 맞네. 마린들이 3,4번이에요 지금. 엄청 강력합니다 저의 마린들이. 너네 여기서 수다 떨지 말라 그랬지. 맞을래? 맞아, 정신 차려?
들어와 들어와. 야 파벳형도 한번 뽑아보자. 삼삼업이니까 파벳형도 방송 출연해야죠. 그쵸 여러분.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여기서 싸우자. 여기서 자꾸 수업 안에서 싸우면은 오히려 내가 이득을 보는 거야. 마린 엄청 세죠 여러분. 삼삼업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와. 아 근데 풀리면 안 돼요. 풀리면 약해져요. 나왔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